반지를 깎고 계시는군요. 오! 오. 아하. 아유,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연기 생활 43년 차 배우 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쭉 관리의 신으로 살아오신 김창 씨의 건강 고민은 뭔지가 궁금한데요. 20,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날씬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50 넘으면서부터 살이 갑자기 막 이렇게 찌더라고요.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루틴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건지 검증받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래서 의뢰를 해봤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른 아침부터 잔디도 깎으시고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저 기계 되게 무겁거든요. 와. 와. 그렇죠. 맞아요. 저렇게 한 번씩 쉬면서 해야 돼요. 맞아요. 오, 와. 와, 유연하시다. 오. 굉장히 유연하신데요. 어? 괜찮아요. 와. 오. 다양하게 활용하시네요. 잔디 깎는 기계를. 운동이라는 게 결국 몸을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리하지 않게. 정원에 나가서 팔 운동 가지치기, 그다음에 다리 운동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할 적에 정원에 잔디 깎기 뭐. 야, 뭐 김청 씨는 일상이 운동이고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관리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운동이. 네, 여배우의 집은 어떨지. 마당도 너무 푸릇하면서 예뻤는데 집 안에도 화사하네요, 진짜. 와. 근데 층고도 높은데 큰 유리창까지 있어서 그런 별장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게요. 아, 멋있어요. 네. 역시 또 상패도 곳곳에 보이고요. 근데 김정 씨가 그릇을 워낙에 좋아해서 수집도 하고 뭐 도자기 그릇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기도 하신대요. 2층도 있네요. 과연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야, 역시 김정 씨의 이미지와 맞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되게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네요. 집 예쁘다. 그치. 엄마 하세요. 할미 어디 갔어요? 모닝. 강아지. 고마워. 아침부터. 뭐 했노? 잔디 깎았나? 저기서도 어머니랑 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김청 엄마 김도희입니다. 웬 서울말 갑자기? 서울말 아니다. 아니나? 제가 혼자 독립한 지는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떨어져 있어 본 건 한 달도 안 돼요. 김청 씨와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녀 사이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계신대요. 항상 같이 계셨군요. 그러네요. 비빔밥 해 먹을까? 네, 아침부터 또 바쁘게 움직이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셔야죠. 원래 저렇게 그래 눈대중으로 맞추는 분이 진짜 고수시거든요. 네. 와, 아침부터 어머. 우와. 야, 수치권에. 우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엄마 손맛이잖아요. 우와.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왜 그러시죠? 식사하기 전에 샐러드로 일단 포만감을. 아, 어머니께 요리하실 때 또 샐러드를 김청 씨가 직접 만드셨네요. 우와. 두부 새우 샐러드. 야, 몸에 좋지. 그럼 이 밥은 언제 먹노? 이거 먹고 나서 좀 속을 좀 이렇게 보호하면서 맛있게 나물 볶아놨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요리를 했는데 좀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공복감에 배고픔 허기를 좀 채우고 나야 밥을 많이 안 먹을 것 같더라고요. 식전에 이제 야채나 주로 이런 거를 좀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식사 전에 샐러드를 드시는 이제 김청 씨의 식사법은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살찌기 좀 쉬운 중장년층들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또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포만감 느끼는 중추가 자극되고 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김청 씨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셔서 저렇게 식단 조절을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좀 먹고 표정이 약간 안 좋으신데요? 맛이 없어? 아니, 맛있어요. 비빔밥 먹을 때 당국은
좀 간이 좀 짭조름해야 맛있어. 근데 엄마 비빔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짭조름하잖아. 음식 느낌 오래 못 산대. 어머님이 또 연세 드시면 또 간이 세시죠. 네네네. 네. 근데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뭐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여기서는 두 분 식성이 좀 갈리네요. 네. 아주 안 맞습니다. 엄마는 엄청 짜게 드시고 또. 저는 좀 싱겁게 먹는 걸로. 네. 아니 그런데 짜지가 않아요. 자기네들이 싱겁게 먹으니까 짜다 그러지. 그렇게 음식을 짜게는 안 만들거든. 우리 집 음식 하면 아까 간장 없어요. 넣는 거 보셨죠? 아유 아까 그냥 다시마 간장 저게 간장이었어. 아니, 이게 간장 소금 뭐 각종 어떤. 근데 저런 맛은 있어. 그러니까요. 그 맛있지. 야 저 한 통을 다 쓰셨네. 많으시네. 사랑 내 사랑. 배 꺼진다 고만 왔다 갔다 해라. 엄마 배 꺼져야지. 야 맛있는 거 실컷 해서 내려놨더니. 애를 데리고 저 산으로 정말 산을 갔다 오든지. 어, 엄청 잘 뛰신다. 아유 정신 시끄러. 사랑이 하고 똑같다. 사랑아 이 니털 봐. 아이고야 오늘 하루에 열 번 왔다 갔다 하면 다리에 알고 있는. 야 근데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움직이시네요. 생활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뭐 짐에 가서 뭐 운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딱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면 집안에서라도 어떤 이제 움직임을 좀 많이 갖자. 요즘은 건망증 때문에 더 운동이 돼요. 왜냐면 왜 내려왔지? 또 올라갔다. 아, 안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다이어트가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운동이 저렇게 습관처럼 되면 뭐 시간 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다. 근데 정말 계속 서 계시고 네. 지금까지 김청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밥 먹을 때 잠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또 뭘 만드시는 걸까요? 월남쌈? 제일 희한한 음식이 다 있는 거 음식 아니야 이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요즘 꼭 단 거를 드시는 거야. 뭐 초콜릿 한 개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건강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떡처럼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고 또 스피드하고 맛도 좋고 그 레시피를 좀 배워가지고 만들기 힘드는데 이걸 뭐 언제 힘든가요? 생활빵이요. 야 저게 건강 디저트로 SNS에 아주 핫하네요. 쫀득쫀득하지? 맛있지 않아? 맛있지. 마음에는 안 드신 것 같은데. 말로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다이어트 해야 돼. 이게 뭐야. 옆이 그냥 딩실딩실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날씬하고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벗고 나와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이리 봐도 자신 있고 저리 봐도 자신 있고. 지금은 옷을 다 하고 옷을 딱 입고 나와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변한 모습이 보기 싫어요. 정말 완벽해 보이시는 김청 씨도 나이살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네 집에서도 뭐 쉬지 않고 그렇죠. 계속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나이살 요거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신체 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다 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먹더라도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걸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장 지방이 정말 악한 지방인 게 아무리 덜 먹고 더 움직여도 놀랍도록 정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장 지방은 지구 반바퀴 돌아도 빼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지구 반바퀴는 이거 약간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진짜라고 그러면 너무 이거 충격인데요. 실제 이제 운동과 내장 지방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체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8개월간 한 그룹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그룹은 매일 2.5km씩 조깅을 시켜봤는데요. 두 그룹의 내장 지방 변화량을 좀 살펴봤더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은 내장 지방이 8.6%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매일 2.5km씩 네. 조깅을 한 그룹의 내장 지방량은 네, 놀랍게도 변화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내장 지방이 안 빠졌으니까 그만큼 참 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덜 먹고 더 움직여도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장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찌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네,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주로 어디 자궁 보호하는 주위에 전부 살을 붙이죠.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쪽에 많이 이제 살을 찌워서 요 자궁 쪽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완경이 돼버리면 이제 살은 올라가서 복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거든요. 안 보호해줘도 되는데 왜 보호를 쪽으로 네. 나는 필요 없거든요. 동네 과보호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네, 그렇죠. 하고 실제 한국의 45세에서 64세 중년 여성의 60% 이상이 복부 비만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뱃살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이제 복부 비만을 공포의 뱃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예. 있는데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허리둘레가 5cm, 그러니까 한 2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면 사망에 의한 위험도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많이 안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몸속에 시한폭탄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속에 약간 시한폭탄이라고 하시니까 더 충격적인데 이 내장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몸속에 시한폭탄인 내장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살은 피하지방이라고 우리 하죠. 눈으로 봐도 덩어리가 깔끔하죠. 경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예, 피하지방은 이렇게 덩어리진 지방이 피부 밑에 층을 이루어서 쌓이는 구조인데 운동하면 그 층이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은 체온 유지나 체내 에너지 저장 등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방인 것에 반해서 저 이번에 내장 지방을 한번 볼게요. 넌 왜 그러냐? 예, 내장 지방은 액체에 가까워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장기나 혈관벽에 들러붙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고 밀도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유. 이를 일일이 빼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복부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장관막이라고 하는 한 막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하게 먹은 음식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곳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각종 장기에도 지방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간에도 쌓이면서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췌장에도 쌓일 수도 있고 심장에도 쌓일 수 있으면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몸의 곳곳에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절염이나 뭐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등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와. 뭔가 현대 무용을 하시나 보다. 우와. 오. 아니, 현대 무용? 저는 사실 무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쭉 이제 학교도 다 예술학교, 뭐 다 전공도 이제 한국무용 전공이었고 집에서도 이렇게 막 춤사위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게 즐거워요. 네. 와. 정말 한국무용은 참 언제 봐도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답네요. 김청 씨의 숨은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용이라고 합니다. 아, 저거는 뭐 충분한 유연성과 코어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는 그냥 테크닉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그 제 안에 있는 어떠한 한 희노애락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꼭 나만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처럼 외식이니까 맛있게 먹어볼까나?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아귀찜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일단 내가 해줄게. 아니 엄마. 엄마가 해줘? 확실히 해물이 엄마. 이게 칼로리가 낮아서 그지?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먹어. 콩나물. 야채를 항상 먼저. 또 시작. 야채를 항상 먼저 먹어.
식사 전에 채소 먼저 외식을 하더라도 꼭 지키는 김청씨 이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배워야겠어요. 네, 저도 아기찜 콩나물 좋아해요. 맛있어요. 맛있다. 아 매워. 어머님 입맛에는 어떠실지 궁금해요. 아 경산 덕분인데 당연히 맞겠지. 싱겁다. 또 싱겁대. 짜구만. 야 여기서도 모녀가 또 차이가 나네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뇨가 온대. 음식 때문에. 이모님들 다 혈관 쪽으로 좀 안 좋았지? 사촌 오빠 이쪽으로도 다 당뇨 쪽 지병 있었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엄마 좀 겁나. 네가 걱정이야, 엄마는. 김청 씨가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당뇨 가족력까지 있어서 늘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엄마는 살이 안 쪄? 엄마 살 안 쪄? 엄마도 큰 소리긴 못 쳐, 너한테. 엄마도 있잖아. 요새 이 옆구리하고 살이 쪄. 아, 미치겠어. 미치지 마. 어떡하면 좋냐. 미치지 마라. 내가 좀 먹고 있는 건데. 너 엄마 몰래 너 혼자서 먹었어? 아니, 몰래는 아니고.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쵸.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니까 엄마랑 더 좋은 건 많이 나눠야죠. 비에나 17이라고요? 살이 찌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제 스스로 첫째 싫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먹어보자. 일단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편한, 속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덜 찌는 것 같다라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지.